1부보다 더 치열해진 수익률 대결 2부 쇼미더스타. 저는 진행을 맡은 단타장인. 저는 김나은입니다. 단타장인 앵커님, 네. 2차 전지 관련주 어제도 저희가 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특히나 배터리 업체들이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렇죠.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아주 장밋빛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 급등을 하던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2차 전지가 파동이 워낙에 컸었기 때문에 작년, 그랬죠. 재작년이 뭐 워낙 컸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과연 이번 2차 파동도 그만큼 강력할지 살짝 물음표는 있어요. 그래요. 좀 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또 실적만한 게 없으니까 요새 장세가 안 좋다 보니까 맞아요. 믿을 게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과연 이게 쭉쭉 치고 올라갈지는 오늘 또 전문가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워낙에 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눈에 보이는 실적 장세가 또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후 보다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샵 3772번으로는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장 중에도 더 많은 투자 전략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저희 쇼미더 스탁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주식 설전이 아니죠. 네, 슈팅 스탁 2부 쇼미더 스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성 파인텍인데요. 이 자동차 부품 기업인 마그나가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미국 세 곳의 공장 신설과 확장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대성 파인텍은 부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을 공급하면서 관련주로 분류되는데요. 이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183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음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8천억 원대로 지난해 3분기보다 17%가량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630억 원으로 70%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선진시장에서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중대형 장비에 대한 투자 수요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연일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도 8% 급등하면서 38,65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음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드래곤플라이입니다. 이 회사는 VR, AR 등 모바일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데요. 이 드래곤플라이가 어제 오는 27일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통상 권리락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로 매수세가 몰리곤 하는데요. 역시 오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상한가까지 바로 직행을 하면서 1185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마지막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한미 글로벌입니다. 다음 달 초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 장관이 방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옴시티 관련한 대장 종목인 한미 글로벌 오늘도 상승했는데요. 연일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 종목이 오늘은 9% 급등하며 35,5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만나보셨고요. 더 자세한 분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총 네 종목을 만나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든든한 두 전문가님들 모셨는데 1부에서는 현재 1위를 달성하고 계신 주대장 전문가님, 그리고 오늘 2부에서는 무려 2위와 3위를 기록하고 계신 전문가님들이 모두 출연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수익률 경쟁이 상위권에서 워낙에 치열하다 보니까 오늘 또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들의 향후 도전주도 주목이 될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될지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현재 무대를 뒤집어 놓고 있는 종목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만나봐야 되겠죠. 전문가님들 인사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주현 대표님 그리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출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전문가님들 오늘도 와주셨는데 현재 2위와 3위를 기록하고 계세요. 순위권 지금 상위권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 다들 이제 또 제약바이오 쪽으로
네, 수익을 막 내주고 계시고 이주현 대표님 그리고 또 우리 지금 2등을 달리고 계신 예, 금지님 이제 네. 로열로도 하려면 1위 해야 되거든요. 몇 프로 안 남았습니다. 이제. 열심히 가더라고요. 네, 열심히 뭐 25, 26, 27, 10월 25일, 26일, 27일. 뭐 1거래일에 한 종목씩 뭐 10몇 프로씩 수익이 딱딱딱 나오던데 네. 아주 바짝 추격하고 계십니다. 운이 좋게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아, 그렇게 운이 좋았다. 네, 운이 좋아서. 자 그럼 이주현 대표님. 이주현 대표님은 제약바이오 운이 좋았나요? 아니면 실력인가요? 저는 이제 실력이죠. 아니, 그게 운이시 그렇게 가는 거죠? 그쪽이 이제 운이시고 이주현 대표님의 제약주 수익은 실력이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이쪽은 운이라고 하고요. 이쪽은 실력이라고 합니다. 과연 운이 더 강할지 실력이 강할지 오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 그렇다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대성파인텍인데요. 대성파인텍 왜 올라갔는지 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주현 대표님, 오늘 대성파인텍 왜 무대를 뒤집었죠? 네, 일단은 요 오늘은 또 2차전 지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좀 그렇죠.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외인들 상당히, 수급도 강했고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좋았는데 그중에서 이제 대성파인텍이 오늘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원인을 조금 살펴보자면은 이제 그 캐나다 기업 중에 마그나라고 있습니다. 마그나라고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이고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이제 미국에 5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미국에 공장을 신설하고 또 확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성파인텍 같은 경우에는 이 마그나에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몰리면서 상한가에 도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성파인텍도 상한가에 도달을 했지만 그거랑 비슷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뭐 현우산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에코캡 같은 경우에도 8%대 혹은 10%대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숨겨진 이슈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모멘텀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이 대성파인텍이 옛날에 강남이라는 기업을 흡수합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뭐 하는 회사냐면 태양광 온열기랑 집열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강남이랑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숨겨진 태양광 관련주다, 숨겨진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다라고 이제 수혜를 받으면서 이전에도 한번 급등하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성파인텍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좀 장기적으로 쭉 우하향을 하다가 그 우하향 오늘 돌파를 해 줬습니다. 돌파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고 이 이후에 좀 추세가 어떻게 지켜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몸통까지 이전까지는 계속 꼬리만 윗꼬리만 달면서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몸통까지 꽉 채운 상한가로 이제 돌파를 해주고 이 이후에 이 위로 좀 안착을 할 수 있겠느냐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겠느냐를 좀 테스트해보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오늘 뭐 2차 전지 이런 종목들 산업들이 굉장히 또 흐름이 좋았었는데 외국인 수급도 많이 들어왔었고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 다음 산업인 무엇이냐? 이제 한 번씩 또 빅사이클이 돌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빅사이클 그리고 뭐 그다음은 2차 전지라고 하죠. 2차 전지 그다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산업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주항공 산업이 될 거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저는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종목을 또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고요. 또 무료 방송에 에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대기업들이 대형주들이죠. 대형주들이 실적이 뭐 매출이 최대 이익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힘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외국인들도 그렇고 2차 전지나 반도체 위주로 매수세가 좀 쏠림 현상이 나왔었는데 추가적으로 볼만한 건 또 그런 게 있어요. 앞으로 2차 전지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대형주들이 상승할 수 있었던 원인에는 좀 환율의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일단은 뭐 화요일부터죠. 화요일부터 조금 그 급등하던 환율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이 보였었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이 한국에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수급이 뒷받침돼서 주니까 대시총 상위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다만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은 지금 정세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또 이 주춤했던 환율이 다시 치솟는다거나 뭐 급등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이 외국인들이 조금 나갈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조금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다.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 방금 전에 그 분홍색 차트에 보였던 선이 계속 윗꼬리를 달고 돌파를 못하다가 돌파를 해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선이라고 해주셨죠? 분홍색 선이? 분홍색 선은 제가 그린 선입니다. 아, 그런가요? 이게, 네.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 그 분홍색 선은 이제 좀 작도를 해주신 거죠? 네, 그냥 이제 차트를 보고 추세를 좀 그린 겁니다. 아, 추세 그려주신 거예요? 하락 추세고 이제 하락 추세에서 돌파를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윗꼬리만 달면서 빠지던 모습들이 계속 보이는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또 그리면서 얘기를 하면은 네. 좀 말이 좀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그려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또 특수한 이제 쓰시는 지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 그것도 근데... 있는데 네. 나중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거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뭐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네. 지금 얘기해봤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래곤플라이라는 종목인데 게임주입니다. 최근에 이 게임주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 하루 이틀 전, 한 이틀 전 정도, 이틀, 삼일 전부터 그때 신호주 대표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2부 그때도 출연해서 게임주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제도 신호주 대표님이 게임주 그러면은 도전주로 가지고 나오시는 거 아니냐? 제가 여쭤봤는데 또 아무래도 상황이 안 좋다 보니 게임주 말고 다른 걸 주겠다 하셨거든요. 네. 경기 방어주로 주겠다고. 네. 그렇게 게임주 강조를 많이 해주고 나서 게임주를 안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게임주 바로 날아갔어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살짝 좀 그 뭐라 해야 될까? 신호주 대표님 엇박자 타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실까? 일단은 드래곤플라이 게임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상한가 네. 같습니다. 네. 게임주라서 간 건가요? 아니면 뭐 추가 이슈가 있나요? 일단은 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드래곤플라이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뭐 게임 이슈도 있지만 요즘 이제 차트가 상당히 이제 바닥을 그렸다고 볼 수 바닥을 그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강한 이제 상승이 나와줬는데 제가 화요일 날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무상증자 테마 이슈가 이제 테마로 엮인 친구들이 바닥을 찌고 순환매로 돌면서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뭐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제 피코그램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제 공구음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을 찍어주고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바닥을 찍고 나서 이제 한번 상승을 강하게 보여주면서 순환매가 들어와주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특징주로 이제 드래곤플라이를 가지고 왔고 지금 이제 미증시에서도 보면은 이제 로블록스라는 이제 종목이 미국장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게임주들의 이제 좋은 흐름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리고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오늘도 게임주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제 위메이드 맥스 이제 게임주들이 오늘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특징주로 드래곤플라이를 한번 갖고 오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드래곤플라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또 오늘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끝까지 이 방송 시청해 주시고 제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또 공개 방송도 많이 좀 기대를 해볼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준비를 잘했습니다. 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준비 많이 해야 돼. 또 지금 현재 1위를 3%도 차이 안 나거든요. 네. 누적 수익률이. 네. 지금 뭐 까딱 하면 바로 이제 1위 탈환입니다. 제가 아까 그 분장실에서도 주대장 전문가님한테 네.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식은땀 좀 났겠는데요. 그러시지 않을까. 아, 그렇죠. 어쩐지 아까 좀 땀을 좀 흘리시던데 아, 네. 긴장 좀 하고 더 좋은 종목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 다. 네, 알겠습니다. 이주현 대표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드래곤플라이 지금 현재 게임주로 그리고 또 무상증자 이슈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게임주 투자해볼 만하겠죠? 어떨까요? 네, 게임주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유료 결제로만 이제 투자자분들이 네. 알았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수익구조를? 네, 수익구조를. 근데 이제 게임주들이 이제 메타버스라는 재료가 붙으면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에 같이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한 섹터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게임주가 옷을 갈아입어서 4차 산업까지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더불어서 지금 현재 편입하고 계신 종목 중에 이런 무증 관련된 이슈의 종목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 뭐 피코그램이라든지 또 무슨 종목 보여주셨죠? 이제 뭐 공구음원. 그리고 조광ILI. 네, 신진 SM. 이런 종목들이 또 올라가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조광ILI도 실제로 편입
해놓으신 상태잖아요. 네, 화요일 날 나와서 이제 도전 상한가 종목으로 편입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계속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아, 충분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기대하라고 하셨으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종목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기계인데, 아, 이 현대건설 기계 오늘 사실 게임주들도 많이 부각이 됐지만 건설기계 이런 인프라 쪽의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특히나 건설과 건설기계 쪽에 수급이 많이 들어와 줬는데 오늘 현대건설기계 유의미한 상승 나와 주었습니다. 자, 이주현 대표님, 지금 사실 뭐 정책적인 부분들도 많이 연결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뭐 갈대가 된 걸까요? 궁금합니다. 네. 왜 이렇게 또 건설과 건설기계, 얼마 전에 시멘트도 움직였었거든요. 뭐 건설붐이 다시 일어나는 걸까요? 네, 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죠. 왜냐면은 오늘 이제 비상 경제 민생 회의가 또 있었습니다. 그렇죠. 생방송으로. 대통령님이 이제 회의해서 발표하고 그랬었죠. 네, 그리고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산업들, 어떤 정책으로 산업들을 육성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오늘? 하나가 예, 그럼 오늘 발표해서 이제 또 정책주로 우리가 또 뽑아낼 수가 있었겠네요. 그럼요. 근데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저희가 모르는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 네, 내용이구나. 알고 있는 네. 내용을 한 번 더 짚어준 그런 내용이었고 오늘은 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좀 부각받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좀 잠깐 잊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짚어주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원희룡 장관이 또 얘기를 했어요. 장관이 이제 네옴시티에 다음 달에 방문을 하는데 이제 500억 불 해외 수주 목표가 500억 불이다. 연 500억 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500억 불이 한국 돈으로 보면은 71조입니다. 71조. 네, 수주를 예, 가늠이 안 되네요. 그렇죠. 71조 분량의 이제 수주를 받아오겠다라고 목표를 한 거고 이제 뭐 4대 건설 기업이 건설 국가가 되겠다라고 건설 강국이 되겠다라고 목표치를 또 설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건설 산업에 대한 훈풍들이 계속 불어오고 있어요. 네옴시티를 1차적으로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옴시티는 일단 뭐 전 세계에 돈들이 몰리고 있는 그런 산업이기도 하죠. 뭐 지금은 640조 정도였는데 계속해서 그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요. 산업 규모가 뭐 이번에는 700조라고 했다가 뭐 어디서 보면 1000조까지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일단은 굉장히 큰 규모의 산업이다라는 거는 틀림이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건설 사업, 그리고 네옴시티, 해외 수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잠깐 지금은 좀 잠잠해졌습니다만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죠. 오늘 그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정책주로 이제 엮일 수 있을 만한 그게 모멘텀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현대 건설기계를 굳이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현대 건설기계도 그렇고 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라든가 이런 이제 건설주들이 상당히 또 힘이 좋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현대건설기계가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호조로 나왔고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응이 있었던 거겠죠. 현대건설기계 오늘 한 8.5% 정도 상승을 해줬었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상승이어서 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전에는 계속 돌파하지 못하던 맞고 떨어졌던 우리 시장의 급락과 함께 힘없이 밀렸던 그 박스권 위로 오늘 다시 올라와줬다, 다시 딛고 올라와줬다라는 거에서 조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 호조 관련해서는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현대건설기가 중국에 대한 그런 매출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또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국의 부동산 위기도 있고 경제 상황도 불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매출은 줄었지만 대신 북미라던가 부동산이라던가 부동산이 아니죠. 브라질이라던가 이런 신흥국들에 대한 매출이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을 선정을 하실 때 중국이라던가 이거는 뭐 단순히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불황과 호황이 공존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불황을 대신해서 불황을 조금 딛고 일어설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안이라든가 대책들이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뭐 사실 현대건설기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건설업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장점과 단점 물론 중요합니다. 결론이 듣고 싶어요. 지금 현재 이 건설산업 부동산 규제도 완화됐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글로벌적인 수요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그럼 이제 판 다시 깔린 거 아닌가? 우리가 이제 건설 산업이 정말 오랜 기간 십수년간 침체되어 있었는데 십수년 만에 돌아오는 건설 빅사이클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중동붐, 제2의 중동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2의 중동붐. 그렇죠. 이제 네. 그러면은 이제 건설 기계, 뭐 건설 자재 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관련한 네. 인프라 투자 전부 다 해서 네. 이제 한 번씩 다 이게 좀 이렇게 시세가 확산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굉장히 큰 이슈가 지금 있지 않나. 그리고 거의 말씀하셨다시피 건설 침체 같은 경우 한 15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그걸 딛고 이번에 다시 한번 빅사이클에 시동을 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거는 이따가 또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이 이 건설기계에서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건설 관련해가지고. 건설기계 쪽으로? 아, 건설기계가 아니고 건설 관련해서. 건설 관련해서. 네,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따가 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10수년 만에 돌아오는 이 건설 빅사이클 기대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관련된 종목까지 상한가 도전주로 준비해줬다고 하십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에 대한 오늘 추천해주시는 종목뿐만 아니라 여기 이 산업, 건설 산업 빅사이클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노란통 링크 나가고 있습니다. 이주연 대표님께서 상세하게 과연 이 건설 빅사이클 10수년 만에 한번 제대로 터질지 과연 우리나라가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건설 4대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지 가능할지 여러분들 노란톡 입장하셔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링크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바로 가능하십니다. 모두들 입장하셔서 실시간 소통과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글로벌입니다. 한미글로벌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계시는 네. 주대장 전문가님 한미글로벌로 수익 내주시고 네. 매도하셨는데 또 더 갔어요. 맞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썼습니다. 예, 뭐 종목 선정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네. 더 기가 막힌 종목도 기대를 해보겠지만 네. 한미글로벌을 뒤집은 종목으로 선정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바로 그러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방안을 취소한 이후에도 굉장히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이제 뭐 한미글로벌을 선두로 해서 이제 제가 보유했던 이제 유신도 종목 유신도 오늘 장 막판에 분봉을 보여드리면은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는 별로 별 흐름이 없었어요. 그냥 횡보 주가가 횡보를 했는데 장 막판에 강한 수급들이 쭉 들어와 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 초반에는 어느 정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다가 이제 그냥 횡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장 막판에 또 이제 역시 대장주처럼 쭉 치고 올라가주면서 이제 신고가를 써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마땅치 않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네옴시티라는 이 재료에 기대감들이 많이 쏠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뭐 석유를 팔지만 석유가 이제 무한한 게 아니거든요. 유한하거든요. 이 친구들도 결국은 기름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산유국에서 다른 탈석유화를 이뤄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네옴시티가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한미글로벌을 가지고 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한미글로벌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제 또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해 줬다고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 많이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 전에 지금 현재 우리 현 2위를 달성하고 계시지만 1위를 네. 지금 노리고 계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노란톡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노란톡 링크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노란톡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자세한 내용들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님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한 네. 내용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뭐 한미글로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오일머니가 쏠리는 것이 또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혜를 우리가 네옴시티 관련주들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여기에 대한 좀 디테일한 내용 이게 또 뭐 어떻게 보면 작은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큰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내용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지 좀 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네옴시티라고만 해서 네옴시티는 이제 사우디의 하나의 작은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까지 내용들을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 네. 꼭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공개 방송에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동 사업의 어마무시한 사업의 첫 단계다.
그렇죠. 딱 첫 단추. 시작도 아니고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네. 어마무시한 돈이 몰릴 것이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이 중동, 사우디, 오일머니가 향하는 곳에 향후 엄청난 돈이 몰릴 것이기 때문에 네옴시티는 첫 번째, 첫 단추일 뿐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어마무시한 산업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9시부터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창 들어가셔서요.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9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 입장 가능하십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께 정보 쏙쏙쏙 다 뺏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네 가지 무대를 뒤집어 놓은 종목들을 함께 살펴봤고요. 정리통 보시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전문가님들 순위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인의 전문가님들이 펼치는 멈출 수 없는 수익률 대결 슈팅스탁 2시간 동안 쉼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수익률 개요 말씀드릴게요.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을 트레이딩하고 최대 편입 종목은 5종목으로 제한합니다. 편입 종목이 제한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종목,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님들 순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다컨터 전문가님, 현재 금강철강, STX, BCNC, 자연과 환경까지 총 4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현재 다비드 전문가님 2차전지로 꽉꽉 채워 담고 계시죠. 오늘도 2차전지 편입을 해주셨습니다. 코스모 신소재의 상승 랠리가 눈에 띕니다. 이제 포스코 엠텍과 코스모 신소재 두 종목 보유 중이십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공대현 전문가님. 현재 에코바이오와 제주은행, 대동기업까지 세 종목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신호주 대표님. 아, 왜 자꾸 어긋나실까요? 네, 게임주 강조해 주셨는데 게임주를 안 주셨습니다. 수젠텍도 그렇고요. 자, 현재는 이렌텍과 무린페이퍼, 일진파워, 팜스토리 네 종목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적풍 전문가님. 현재 ITM 반도체와 경동도시가스 오디텍을 보유하고 계신데 원익 P&E의 슈팅이 순위 상승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걸로 보여집니다. 추가 슈팅이 또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현재 다섯 포트를 모두 채워주셨고요. 다양한 구성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엔터부터 창투, 로봇 관련주까지 다양한 포트로 아주 다채롭게 구성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출연해 주신 이주연 대표님, 현재 누적 수익률 10.5%로 이력 제약바이오로 치고 올라와 주셨는데 피플바이오와 휴마시스의 빠른 수익 실현이 눈에 띄고요. 조일알미늄과 KBG, LS전선아시아 세 종목을 보유 중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로열로더를 꿈꾸고 계신데 아직까지 2위입니다. 끝까지 긴장 늦출 수 없겠죠. 대모 EV 수성 유신까지 높은 수익률, 기본적으로 뭐 15%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시고 석경 AT와 조광 ILI 보합 구간에서 두 종목 보유 중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대망의 1위 주대장 전문가님, 2위와 현재 3%도 채 차이 나지 않는 수익률입니다. 아주 그냥 빨갛게 물들여 주셨는데 지금 시장이 어려운 게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모두 그린케미칼부터 유신, 한미글로벌, 심지어 매도하고 더 갑니다. 주대장 전문가님 종목들은 아주 어떻게 보면 신뢰가 가는 종목들을 주고 계신데 끝까지 순위 경쟁 치열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AS 만나보겠습니다. 자, 바로 AS 종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주연 대표님의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일 알미늄부터 볼 텐데, 자, 이주연 대표님, 지금 현재 3위에 머물러 계시지만, 뭐, 솔직히 크게 차이 안 나거든요. 한두 종목 바로 상한가 가면 돼요.
바로 1등 가거든요. 네. 갈 수 있을까요? 네, 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운으로 가셨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운으로 갔다고 해주셨는데 실력으로 갔다고 해주셨죠. 아, 네. 좀 이름도 안 그래요. 실력까지 한번 1위까지 쟁탈해 주시죠. 네, 농담이었고요. 농담이었나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이랄 미니언부터 네. 한번 실력 보여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이랄 미니언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그 알루미늄을 제재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알루미늄 관련주들 뭐 남선 알루미늄, 알미늄이라던가 뭐 조일 알미늄 이외에 알미늄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큰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조일 알미늄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폭으로 움직임은 없지만 또 저점을 꾸준히 높여나가는 그런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미중 갈등이라던가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충분히 더 알루미늄 관련해서는 부각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은 이제 뭐 2차 전지 배터리 만드는 데도 필수 소재이기도 하고요. 방산에서 무기를 만들 때도 가장 필수적으로 쓰이는 소재이기 때문에 가볍고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수요는 늘어나는데 뭐 공급 제재를 한다라는 거에서는 당연히 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까지 쭉 가져가서 수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건, 뭐 네옴시티, 요새 인프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뭐 건설이나 건설기계, 시멘트 뭐 이런 쪽만 얘기했지만 사실 전기, 송전 이쪽도 인프라 쪽이거든요. LS전선 아시아 편입해 주셨잖아요. 네. 이 종목도 인프라, 뭐 네옴시티라든지 재건 이런 쪽과 같이 연결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너무나요. 너무나요? 네, 너무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그냥 갈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네.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동에서 전력 케이블 부문에서는 시장 점유율 1등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전력 네. 케이블 점유율 1위? 네, 1등을 차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옴시티에서 뭐 당연히 뭐 인프라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뭐 IT라던가 뭐 스마트 시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깔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전력 케이블이고. 그렇죠. 불은 들어와야죠. 유령 도시도 아니고. 네, 그럼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거다.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는 것도 좀 포인트로 잡을 만합니다. 그리고 LS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굉장히 또 공격적인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뭐 수주 이슈들도 나오고 있고요. 뭐 LS 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영국에서 풍력 해적 케이블을 2,400억가량 수주를 받았다고 하죠. 그러면서 역대 최고치 수주를 받았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이 또 너무나 기대가 된다라는 이슈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LS 니코동이라고 LS 계열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원래는 한 절반 정도가 일본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분을 전부 다 이제 LS가 다 편입을 했습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LS 니코동에서 LS M&M으로 이름을 사명을 변경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투자라던가 뭐 이런 앞으로 수주를 계속해서 받을 거고 그리고 뭐 네옴시티 측면에서도 좀 공격적으로 수주를 받겠다. 굉장히 발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하다라는 거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계속해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움직임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다시피 밑꼬리를 계속 달면서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꾸준히 저점을 높여나가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네옴시티 측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잘 홀딩해서 수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건설부터 해서 시멘트 건설기계 쭉쭉쭉쭉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섹터가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 쪽도 송전으로 결국 또 이제 같이 엮이기 때문에 순환매 차례가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동 점유율 1위인지는 몰랐네요,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지금 현재 1위를 탈환할 종목이 어떤 기업인지 여기서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네. 금쥐라는 별명을 얻으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 올라가야지. 예, 지금 현재 보유 종목 올라가야죠. 네, 맞습니다. 종목 AS 현재 두 종목 보유 중이시죠? 네, 네. 그리고 또 뭐 매도한 종목도 있으시고요. 네, 유신은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뭐 슈팅 나왔는데 더 갈 것 같진 않나요?
근데 이제 또 수익률 싸움이다 보니까 빨리 챙길 때? 네, 수익이 날 때 빨리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또 운이 계속되면 네. 그게 실력이 되기 때문에 운도 실력이다. 아 그렇죠. 운이 네. 계속해서 쌓이면 실력이라는 걸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네. 네 좋습니다. 정말 이제 실력이 가미된 운 네. 이번에도 가미가 될지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신부터 먼저 한번 짚어주시죠. 아 네 오늘 유신이 아까도 제가 뭐 한미 글로벌을 말씀드리면서 분봉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오전에 그냥 횡보를 했어요 주가가. 근데 이제 정말 거의 장 막판에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또 이제 목표가까지 터치를 하면서 좋은 이제 결과를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유신은 이제 뭐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네옴시티 다음에 또 다른 후속주가 있기 때문에 그 후속주를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유신 말고도 이미 매도가 됐으니까요. 네. 그 이제 1위를 탈환하려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최근에 편입해 주신 조광 네. ILI도 좀 궁금합니다. 네. 슈팅이 나올까요? 네. 조광 ILI도 바로 그러면은 이제 차트랑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네. 뭐 아까 공구만부터 해서 관련 종목들 많이 올라갔다고 해주셨는데 네. 조광 ILI는 아직 못 갔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못 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10월 20일부터 해서 장중에 이제 15% 이상 상승이 나와줬고 이제 24일에도 12%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에도 이제 한 6% 이상 상승을 보여주면서 단기간 안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장세였다라고 할 수 있고 이제 5일선 안에 안착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오늘 올라간 게 이제 피코그램 한번 볼까요? 피코그램 오늘 슈팅 나왔네요. 네, 오늘도 장중에 21% 이상 상승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피코그램 같은 경우도 21일 날 이제 26%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그 다음 날에 이제 한번 쉬어가주면서 한 3거래일 정도는 눌림목을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또 슈팅을 나와줬고. 신진SM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이제 분봉으로 보시면은 장 초반에 강한 수급이 들어와줬다가 이제 장 막판에는 그냥 이제 약간 쉬어가는 주가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걸 마찬가지로 이제 조광 ILI도 이제 무상증자 테마 관련주이기 때문에 지금은 쉬어가는 장세지만 한번 강한 수급이 들어와주면 팍 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런 강력한 종목 우리가 많이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좀 많이 소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짜 그 공개 방송은 조금 진짜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네. 많이들 들어오셔서 이제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내용을 이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이제 오늘 네옴시티 이제 제가 계속해서 네옴시티 오일머니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네옴시티는 그 사우디의 이제 작은 퍼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뒤에 또 후속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후속주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우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첫 단추 이후의 단추들을 알려준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바로 9시부터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올라가야지 금지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오늘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이 네옴시티 그리고 중동 오일머니가 어디로 향하는가 모두 빠짐없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또 대망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우리가 만나봐야 되겠죠. 상위권 전문가님들의 치열한 수익률 대결 과연 어떤 종목이 순위를 바꿔버릴지 바로 상한가 도전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먼저 이주현 대표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사실 방금 전에도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께서 운이 계속되면 실력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실력으로 수익 냈다고 하셨거든요. 피플바이오와 그리고 이번에 휴마시스까지. 사실 휴마시스는 제가 놀랐던 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날 바로 슈팅이 나와버렸어요. 네.
오늘 제시해 주시는 종목도 휴마시스 같은 슈팅이 나올지 기대가 되고요. 네. 휴마시스가 또 매도가 됐기 때문에 뭐 간략하게 짚어주시고 그런 강력한, 더 강력한 슈팅 나올 종목 같이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휴마시스 지난 화요일인가요? 네, 네. 화요일에 처음에 제시를 해드렸다가 바로 다음 날에 좀 급등이 나오면서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고점에서 계속해서 이 돌파를 못하고 맞고 떨어지던 저항 맞고 떨어지던 이 핑크 색깔 라인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한번 돌파를 한 뒤에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반등을 해주는 건데 어제 저는 매도를 하기는 했지만 저희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일단은 뭐 반 정도는 남겨두시고 추가 시세를 한번 노려보셔라, 또 추가 수익률을 노려보셔라 일단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피플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매도 처리를 하기는, 이날 매도 처리를 하기는 했지만 이 야. 추가적인 또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여기서 슈팅 전고점 뚫고 강하게 갔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뚫었고 그 이 파란 색깔 선이 이제 240일선이거든요. 굉장히 예. 장기 이평선인데 이 장기선을 돌파를 한 이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다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차익 실현을 일단 하시고 조금 더 시세를 노려보시라, 아직 차트가 깨지지 않았으니까 시세를 노려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비슷하게 또 따라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 도전주도 그거랑 비슷하게 이 노란 톡방에 오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올라갈 때 대응을 해드리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가져온 종목 바로 공개하면 되나요? 네, 바로 알려주시죠. 네. 기대됩니다. 오늘 가져온 종목은 바로 희림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건 제약바이오가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기대하셨나요? 조금 기대했습니다. 네, 일단은 기대와 다르게 희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도 계속해서 네옴시티가 이제 제2의 중동붐의 시작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과정에서 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부각을 받아요. 금지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유신도 그렇고 그리고 이전에 가져오신 한미글로벌도 그렇고 굉장히 네옴시티 테마주로 엮이면서 상승이 좀 굉장히 강하게 나와줬었죠. 그리고 오늘도 장 막판에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올라주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 네옴시티가 2030년까지 1차적으로 완공을 시킬 거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30년까지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계 올림픽이 또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린다라고 해요. 이 네옴시티에서. 그래서 네옴시티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리기 때문에 이 희림도 충분히 이전까지는 뭐 아시안 게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수주를 많이 받았던 이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까지 그런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분봉상으로 봤을 때도 오늘 막판이죠. 장 막판에 갑자기 또 수급이 또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시세를 줬고 내일 당장 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전에 차트를 잘 만들어뒀고 그리고 오늘 장 막판에도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네옴시티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국이랑 사우디가 좀 사이가 어색한 사이가 됐어요. 미국이 이제 사우디한테 가가지고 뭐 증산을 해달라 뭐 이런 협력도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맞았죠. 그러면서 좀 어색한 사이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얼마 전에 열렸던 뭐 IIF라고 이제 뭐 사막의 그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그런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월가의 큰 손들이 참가를 한 거죠. 그래서 뭐 JP 모건 CEO라던가 아니면 레이 달리오라던가 이런 우리가 모두 알만한 그런 금융의 대가들이 모여서 사우디를 찾았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큰 투자처고 그리고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그런 산업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아까도 좀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지만 오늘 정부에서 열렸던 그 민생회의에서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세계 4대 건설 강국이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아까 500억 불 수주를 받아오겠다. 올해까지 뭐 연 500억 불을 받는 그런 강국이 되겠다라고 그런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도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발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상황인 만큼 충분히 기대를 해보셔도 될 만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희림 같은 경우에는 또 매수가, 목표가도 알려드려야겠죠. 일단은 매수가는 뭐 내일 시초가 이하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9,500원으로 잡기는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시세 나오는 거 보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더 빠르게 제 의견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목표가는 늘 변경될 수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가는 7,700원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매수가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7,700원. 네옴시티 관련해서 힐임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 네옴시티가 정말 강하긴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또 오늘 금주의 전문가님, 네.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네. 1위를 탈환할 만한 기업, 오늘 또 네옴시티 굉장히 강력하게 중동발 네. 오일머니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뭐 그렇다면 이주현 대표님과 겹치게 마찬가지로 또 네옴시티 혹은 중동발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어떤 종목이죠? 네, 제가 이제 유신은 이제 어떻게 보면 건설 쪽으로 종목을 갖고 왔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아, 이제 관련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중동발 수혜인데 메타버스로 네, 이제 보신다는 거죠? 네. 어떤 종목인가요? 그러면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NC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NC소프트를 왜 중동 관련주로 가지고 왔냐라고 이제 말씀을 의문을 품으시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오늘 또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철저하게 왜 이 종목을 갖고 왔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여기서만? 뭐 가격 전략 먼저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편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네. 가격 전략을 먼저 네. 말씀을 드리고 네네. 약간 이제 종목에 대한 설명은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일단 가격 전략은 제가 뭐 매수가는 일단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 이제 목표가는 45만 원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32만 원으로 측정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 NC소프트를 왜 가지고 왔냐라고 뭐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거 신호주 대표님도 한번 설명해 주셨었는데 아 보신 분들은 약간 비슷한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신호주 대표님이 열심히 설명하고 정작 도전주로는 이제 아 그러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네. 신호주 제가 항상 이 방송을 모니터링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항상 본다고 그래서. 말씀해 주셨죠. 아. 신호주 대표님 안 본다고 하셨어요. 네, 신호주 대표님 안 보신다고 그래가지고 섭섭하더라고요. 왜 그것도 섭섭해요? 좀 보셨으면 어떨까 이래가지고 아, 그 좀 영향을 받았나요? 신호주 대표님 나와서 설명하신 거에? 아 이게 조금 연관성은 있긴 합니다. 연관성은 있긴 하다. NC소프트가 최근 7거래일 동안 계속 네.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제가 계속해서 장 시작하고 나서 뭐 PD님께서 이 차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예. 예, 이제 보시면은 7거래일 정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오늘 와 드디어 은봉이 나왔다. 드디어 은봉이 나왔다. 드디어 사라고. 와 진짜 막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아 이제 좀 싸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대로 바로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나 보네요. 왜냐면 계속해서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 아 이거 비싸져가지고 못 사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오늘은 이제 뭐 다른 게임주들이 제가 특징주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게임주들이 오늘은 뭐 그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약간 이제 눌림목을 주면서 쉬어가는 장세를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탁자를 치면서 딱 환호를 했거든요. 오늘이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오늘 매수를. 오늘 골든마우스 출연하는 걸 알고 있구나. 네. 그러면서 아 진짜 너무 행복했거든요. 네. 네. 이제 뭐 더 딥한 설명은 제가 이제 끝나고 방송 끝나고 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중동발 이슈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인프라 관련된 이러한 섹터들, 뭐 시멘트라든지 건설, 건설기계, 뭐 송전, 전기 이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제 메타버스 게임주들이 중동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신호주 대표님도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두 전문가님이 모두 주목하는 종목이니만큼 더 기대가 됩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 입장 가능하십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슈팅스탁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 NC소프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 모두 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쉼 없이 달려온 슈팅스타 2부 쇼미더스탁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